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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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네, 안녕하십니까. 그림쟁이 포미입니다. 네, 구독자 5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했었는데 4월 7일까지라고 했는데 길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댓글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멈춤과 동시에 10명 네, 당첨자를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정말 달아주셨어요. 정말 걱정은 했었거든요. 이게 창작 캐릭터라서 이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엄청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소중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신중을 가해서 이렇게 500 구독자 돌파로 인해서 제가 오늘 10명께 당첨자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당첨자분은 네, 랭키님이십니다. 네, 랭키님이시고 네, 랭키님 네, 랭키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쭈리님입니다. 쭈리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 당첨자 네, 쭈리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그리비님이십니다. 자, 그리비님. 네, 그리비님 축하드리고요. 만약 루비스가 에서드에 나온다면, 소울키퍼, 노전지, 소울 도미네이터, 옵저버, 에스테 2라인을 해보고 싶다. 이유는 마법 데미지를 지닌 에스테는 평타가 아닌 스킬 데미지가 주력 데미지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전략적인 스킬 활용으로 전투를 펼쳐나가는 타입입니다. 또한 에스테의 3차 전진만의 다른 컨셉이 백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에 맞는 낫 디자인이 인상이 깊어서 에스텔의 한시라도 빨리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블라드님이십니다. 네, 블라드님. 두 번째로 디나이러를 키우고 싶고 낫이랑 거울이랑 기능성에 하이브리드라는 적은 부분도 있고 낫이란 무기가 느리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네, 기동성을 볼 수가 있고 에스테는 마법적이라서 자기가 성격에 맞지 않으면 마지막에 키울 것 같다. 제가 그거를 설명도 하진 않았는데 디나이어에 대한 이게 기동성을 보완시킨다는 그 말씀이 너무 잘 아셔가지고 네, 이분 네, 블라드님을 당첨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블라드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섯 번째님, 네, 젠젠다이저브님,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루비스가 좀 나온과 동시에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다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젠젠다이저브님을 당첨에 뽑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는 헤르션님 만만입니다. 네, 헤르션님 만만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나온다면 에스테리를 너무 잘 그리셔서 반해서 에스테리 할 것 같네요. 다키울테지만 그림이 너무 잘 그리셔서 반했습니다. 에브같이 이 라인은 뭔가 예쁘고 지강 느낌이 난다. 그 소속사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한번 돈 쓰내라고 약간 살짝 재밌는 멘트를 조금 섞어주셔서 약간 좀 재밌을 것 같, 재밌는 댓글인 것 같아서 제가 헤르샤님 만만님을 뽑았습니다. 네, 헤르샤님 만만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는 바로 제 시청을 많이 해주신 슈르릉빵님입니다. 네, 슈르릉빵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가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콜라치킨님입니다. 네, 콜라치킨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내용은 저는 만약 루비스고 나온다면 다 키우고 싶지만 하나만 키운다면 에스테를 키우고 싶네요. 일부러 일러스트부터 혼자 남다르기로 하고 버케는 키워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구독자님 500명 축하드리고 더 유명해지셨으면 좋겠네요라고 네, 축하의 인사까지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콜라치킨님을 네, 당첨 네, 지정을 했습니다. 네, 콜라치킨님. 당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아홉 번째는 림세연님입니다. 림세연님, 네, 당첨 축하드리고요. 모든 전쟁 루비스를 키워보고 싶지만 2라인인
에스테를 키우고 싶네요. 저는 깨끗하고 뭔가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루비스의 무기가 나시여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다. 오, 세상에 정말 나오게 된다면 좋겠네요. 웃음.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대를 꽉 찬 마음으로 저한테 이런 댓글을 많이 그렇게 달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님세연님께 이렇게 당첨을 뽑게 했습니다. 네, 님세연님, 님세연님, 네, 당첨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 그리고 대망의 한 명 남았습니다. 네, 드디어 대망의 한 명이 남았고요. 그 마지막 당첨자는 바로 다름 아닌 60초 후에 공약 페이스북의 박예진님이십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 네, 에스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법캐는 진리의 베개 사신. 네, 언니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달아주셔가지고 뭔가 좀 독특하게 이렇게 얘기를 말씀 그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뭔가 꼭 유튜브만이 아니어도 된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점에 정말 좀 뭔가 좀 딱 한 명만이 이렇게 독특함이 보여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있는 네, 지인 그 페이스북에 있는 네 이렇게 박예진님께 이렇게 그 당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 10분 당첨되신 10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랭킹님 그리고 쭈리님 그릴비님 블라드님 그리고 젠젠다이저브님 헤리션님 맘마님 슈르룩빠님 콜라치킨님 린세연님 박예진님 네 이렇게 10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축하드립니다. 제 그 주소랑 이름 그리고 그리고 닉네임 네 이렇게 확실하게 적어주셔서 여기 아래에 제 메일 주소를 적을 테니까 본인 확인 인증과 함께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당첨되신 분들 10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랭킹님, 쭈니님, 그릴비님, 블러드님, 그리고 젠젠다이저브님, 그리고 헤르샤님, 맘마님, 그리고 슈르노빵님, 콜라치킨님, 림세연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예진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